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서울 양재 뭔가 화훼단지 가서 제가 몇 가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처음 본 것인데 꽃이 너무 이뻐서 거금 주고 샀어요. 에크메아 파시아타? 이게 공기 정화에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직접 보면은 정말 색감이 예쁜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조금 색감이 좀 죽긴 하나요?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키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율마. 율마는 제가 이거 정말 처음 사봐본 거거든요. 그래서 3,000원짜리 안 사고 6,000원짜리 조금 세월이 흐른 걸로 잘 키워보려고 조금 큰 거로 샀어요. 이것도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사고 싶어도 참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정말 내가 길러보고 싶은 것만 아주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 꽃이 푸짐하고 예쁘죠. 화려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아예 노란 거하고 핑크를 좋아하는데 아예 따로따로 사놓으면 또 거금이 드니까 아예 같이 되어 있는 색깔로 그냥 샀거든요. 이게 베고니아더라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엄청 푸짐해요, 꽃이. 이거는 거의 사계절이 피고 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키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잘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얘는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라 국화. 이거 2,000원 줬는데 참 오밀조밀 예뻐요. 그래서 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샀고요. 얘는 꽃이 정말 꽃 색깔이 핑크색을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예뻐서 이게 또 다육이과래요. 이게 레원시아라고. 그래서 봄에 갔다가 요번에 가을에 가니까 새로운 것도 못 보던 것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화초가. 그래서 좀 샀고요. 요건 호야. 호야 저번에 3,000원 주고 샀었는데 요거는 거기서 사니까 3,000원인데도 좀더 오래된 거더라고요. 묵은 거라서 잘 키우면 내년쯤에도 꽃을 볼수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잘 키워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요거. 요거는 조금 묵은 거라고 만 원이나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거금 주고 만원 주고 샀고, 얘가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워터코인. 워터코인인데, 이건 수경재배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길러보니까 금방 잎이 누래지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었는데, 한번 길러보라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려고 샀고요. 요거는 또 공기정화 먼지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 얘도 사봤는데 꽃이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서 포장해 갖고 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간당간당 간신히 붙어 있어요. 좀 속상하긴 하네요. 꽃이 보라색이 되네요. 여기도 지금 이게 꽃이 나오려고 하나 봐요. 이게 지금 보라 색깔 나오죠? 그래서 얘도 한번 길러보려고 샀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성남 갔을 때, 농원 갔을 때산 건데, 아이고, 요거는 정말 꽃이 화려하고 예뻤는데 지금 많이 졌어요. 그 희백기라고 그러네요. 근데 잘 성질을 잘 몰라가지고 키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은 바짝 쓰고 물은 주고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요것도 사갖고 온거
라울. 근데 처음엔 조금 그래도 색감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물이 좀 빠졌어요.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조금 색감이 예뻤거든요. 근데 많이 물이 빠졌네요. 그 레티지아. 그리고 얘는 이건 뭐였더라? 얘도 만손초. 만손초인데 이게 잎이 워낙 물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기분 전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애아빠가 서울 간다 그래서 혼자 심심해서 따라갔다가 애아빠는 딴 데로 가고 차가 너무 밀려서 양재 지나가다가 아, 안 되겠다. 차 밀리니까 전철 타고 간다고 하면서 나보고 그럼 꽃 구경하고 사갈 거 사고 그러고서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 거, 저 배양토하고 마사토하고 새봉 두큰거 그렇게 사가지고 왔지요. 아무튼 이게 요거를 한번 전시회 때 심어 가지고 가기는 좀 운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회원전 할때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갖고 가서 올려놓을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요거를 거금 주고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몇천 원부터 많이 비싸야 2만 원짜리였는데 얘는 2만 5천 원 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화초죠. 아주 자꾸자꾸 금액이 올라가네요. 눈이 높아지는 건지 이제 거금 주고는 사지 말아야 되겠죠. 저렴한 거 사서 이렇게 대품되게 잘 키워보는 게제 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잘 키우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남은 시간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